사마온공이 말. 사마온공은 사마광이라는 분이야.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자는 쌓을 적자예요. 금은 이게 금덩어리예요. 금을 쌓아서 유자는 남겨준다. 유산, 유물할 때 유자예요. 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자식이나 손자들이, 즉 자손들이 능히 다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책을 많이 쌓아서 자손들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식들이, 자식이나 손자들이 능히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불여 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야 이위 자손지 계야니라. 불여라는 것은 뭐뭐와 같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야. 음덕. 음덕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덕을 음덕이라 그래요. 즉 남들이 칭찬을 해주기 전에 내가 남 몰래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것을 음덕이라 그래. 그러니까 음덕을 차곡차곡 쌓아서 음덕을 어디에 쌉니까? 명명지중. 명자는 어두울 명자야. 즉 환히 드러나기 전에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음덕을 쌓아서 이위 자손지 기한 자손들의 가르침으로 삼는 것만 갖지 못할지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해도 그 사람의 자식들이, 자손, 손자들이 그 돈을 다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아무리 우리 집에 책이 많다 해도 저 책들을 우리 아들들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에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방법이구나. 그게 바로 계책이구나. 이것을 사실 자손들한테 남겨주고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더라 이거죠. 경행록의 말,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 하처에 불상봉이랴. 경행록이라는 글에 말하기를 은의를 광시하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도록 하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랴. 인생살이 중에서 어느 곳인들 서로 만나지 아니하랴. 이게 뭘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해주면 다음에 내가 정말 곤경에 빠졌을 때그 친구를 또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만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나 좋은 일을 베풀었으니까 나 어려울 때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또 반대로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 협처면 난 회피니라. 원수 숫자에다가 원한 원자예요. 원수 짓는 일 또는 원한 살일 그런 것들을 막결 맺지 말아라. 그걸 만들지 말라 이거죠. 노봉 협처면 난 회피니라. 길로자 만날 봉자예요. 길에서 만났을 때 협처 좁은 곳이죠. 길을 가다가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난 회피니라. 회피하기가 어렵게 될지니라. 이걸 두고 우리 속담에서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남한테 나쁜 일하고 악한 일 하면 꼭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수 있다 이거죠. 장자왈 어아 선자도 아역 선지하고 장자가 말하기를 나에게 여기 어조사 어자는 누구누구에게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역 선지하고 나는 또한 그 사람한테 선지 잘 대해주고 잘해주고 어아 악자도 아역 선진이라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또한 그에게 선하게 대할지니라. 악이 여인의 무악이면 인능 어아의 무악제 인저. 나 아자죠? 이미 기자고. 내가 이미 다른 사람 인자예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싫어하는 일, 악한 일,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있는 거와의 무학자인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함이 없을 것인저. 세상에는 이자가 있어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한 거에 따른 이자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한 거에 따른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대 때려주면 상대편은 두 대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학 성재 수훈의 말, 동학 성재라는 분은, 이게 이제 도교, 도교에서 그 성인 대접을 받은 그런 분이라고 해요. 동학 성재 수훈의 말, 동학 성재가 가르침으로 남겨놓은 말씀에 이르기를, 일일 행선이면 복수 미지나 화자원의요. 하룻날 행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이 비록 이르지는 않아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해서 바로 복이 오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화자원의요. 화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일 하면, 세상에는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이 있는데, 내가 좋은 일 하면 나쁜 일이 서서히 멀어진단 말이지. 일일 행악이면 화수 미지나, 하룻날이라도 악한 짓을 하게 되면 화수 미지나, 하루 나쁜 일 했다 해서 바로 재앙이 오는 건 아니야. 화가 오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복자원이야. 복이 스스로 멀어져. 그러니 행선지인은요, 춘원지초하야 불견기장이라도 이류 소중하고, 선한 것을 하는 사람은 마치 춘원이라는 것은 봄날 동산의 풀과 같아서, 불견기장이라도 장자는 자랄 장자여, 그 자라나는 것은 볼수 없어도 이류 소중하고, 날마다 더할진자에 더하는 바가 있고. 그렇잖아. 봄에 풀이 이렇게 날때 보면은, 처음에는 그 풀이 얼만큼 자랐나 조금인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이만큼 자랐단 말이죠. 그 자라는 건안 보여도 그렇게 좋은 일로 하겠다면 쌓아진단 말이지. 행악지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여마도지석하여. 마자는 갈 마자고 칼도 자요. 칼을 가는 돌. 무슨 돌이죠? 숫돌이지요. 그 악을 하는 사람은 마치 숫돌과 같아서,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불견 기손이라도, 손자는 덜어낼 손자야. 그 덜어나가는 것이, 즉 갈려나가는 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이류 소휴니라. 휴자는 이지러질 휴자야. 깎아나간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깎여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지. 자활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하라. 공자님의 말씀이지요. 공자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견선여 불급하고, 선한 일을 보거든 좋은 일을 보거든 불급, 여 불급. 이 불급할 때 급자는 따라잡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따라가지? 어떻게 따라가지?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처럼 맘먹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견선여 불급. 선한 일을 보거든, 남이 잘하는 걸 보거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따라잡지 못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불급입니다. 견불선여 탐탕하라. 불선한 일, 나쁜 일을 보거든, 마치 탐자는 더듬을 탐자야. 그리고 탕자는 끓을 탕자야. 그것도 특히 이제 밤에 어두컴컴할 때 뭐가 끓고 있다. 뜨거운 게 있다. 어떻게? 조심조심. 그렇죠? 아주 그냥 나쁜 일을 보고는 조심조심 이렇게 하지요. 아까 그거는 선한 일을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따라잡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게 세상에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은 부지런히, 바르게, 바쁘게 하고, 나쁜 일을 볼 때는 마치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그렇다고 한 번에 덮어 가면 어떻게? 손이 된단 말이지. 그렇듯이
나쁜 짓 하는 사람, 넌막 나빠. 라고 팍 잡아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 넌 얼마나 바르게 하고 똑똑해? 그럼 한방 날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뜨거운 물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뜨거운 걸 대폭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좀 그러면서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멀리 하게 된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여기 공자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사마운공이왈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도기님. 부려 적금 덕어 명명지중하야 이위 자손지 계야니라. 경행노계왈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랴.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면 난 회피니라. 장자왈 어아선자도 아역선지하고 어학자도 아역선지니라. 아기 어인의 무학이면 있는 어아의 무학재인정. 동학성재 수훈의 왈 일일 행선이면 복수 미지나 화자원의요. 일일 행악이면 화수 미지나 복자원의님. 행선지는 여춘원 지초하야 불견 기장이라도 이류 소증하고 행악지는 여마도 지석하야 불견 기손이라도 이류소휴니라. 재활견선 여불급하고 견불선 여탐탕하라.